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랑은 도저히 한 집에 못 있겠어. 어딜 가? 이거 너라고! 은수야, 가지 마. 은수야. 은수야! 어, 어머,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맞는 거구나. 어, 얼마나 너한테 헌신적이었는데. 잘해줄 때는 정말 잘해줬는데. 아, 나도 어찌 할지 잘 모르겠어. 제가 과음을 하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뭘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나. 여기 이리 와, 편히 앉게. 아닙니다. 제가 은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전 정말 형편없는 놈입니다. 아이고, 걔는 아무리 그랬다고 짐을 싸갖고 나가면 어쩌잔 거야. 절 혼자 버려두고. 자네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로 오면 내가 잘 타이르겠네. 집에 가 있게. 근데 장모님, 정말 여기 안 온 거 맞습니까? 저한테 거짓말하고 빼돌린 거 아니고요? 김서방, 여기 없는 거 확신하냐고요? 어디 전화해? 엄마, 혹시 걱정할까봐. 어, 엄마, 난데. 혹시 그이가 연락하면. 내가 연락하면 어떡하게? 여보.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전화는 그렇게 따돌리더니 장모님한테 전화해? 내가 그렇게 웃어? 너왜 이러나? 어, 야!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잠포 곁에 왔던데. 엄마, 괜찮아? 어, 괜찮아. 당신이 무슨 짓이야?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난 정말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아! 우리 이혼해. 당신이라는 아주 더운 사람. 이혼? 그 맘대로 뱃속의 아이는 어쩌고. 넌 못해. 내가 널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쉽게 놔줄 것 같아. 이리와. 어서 와. 가자고. 나 너라고. 네가 놓게. 우리 두 사람 붙여있다. 가! 가서 얘기해! 당신이랑은 할 얘기 없어! 이제는 정말 끝이니까! 이번 남편은 아내에게 가학적이거나 아니면 울며 매달리는 등 극단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미숙하고 일방적인 대인관계 패턴에서 비롯된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민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이혼을 보류한다면 남편의 정신과적